이렇게 통해서 발칸반도 사람들의 문화적인 정서, 음악 정서 이걸 우리가 고란 브레고비치 통해서 읽으려고 하는 거죠.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야말로 월드뮤직 전문가고, 그렇죠. 실제 작업에 뭐 또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그런 뭐 음악가군요. 그러니까 월드뮤직 전통음악의 현대화 또는 영화음악 스타일로 바꾸는 데는 거의 예가견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군요. 지난주에 집시 시간 제가 자꾸 지난주에 자리를 비워서 지난주였죠. 아 이게 지난주였네. 예. 아 맞다. 그렇네요. 그럼 지난주에는 제가 아무래도 우리 이태원 참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. 네. 때문에. 그러면 제가 이제 들었던 것 같은데 네. 집시의 시간. 그렇네요. 제가 한번 들었네요. 그때. 예. 그때 음악 에델레치 전해드리면서 불가리아 가수를 소멸했다. 마스카 양곡스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. 이때가 1988년이었습니다. 꽤 아, 오래됐죠. 그렇네요. 근데 그 영화 내용이 뭐 마술적 리얼리즘의 구현 이래서 격찬을 받았던 영화, 그리고 이 칸 황금종려상 수상을 한 거거든요. 예. 근데 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영화 음악이 왜 오케스트라 놓거나 또는 특별한 이 팝 주제곡이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패턴이 있잖아요. 예. 근데 고란 브레고비치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신기한 집시의 세계를 더 부각시키는 음악을 잘 만들었던 거죠. 그렇군요. 예. 이게 아주 집시 음악이 또 아니었던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좀 있고. 네, 말씀드린 대로 그 주특기가 집시 민요로 비롯해서 지중해 전역에서 내려오는 여러 민요들 있잖아요. 예. 이걸 일단 채굴을 해요. 어.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또 영화에 맞게 바꾼단 말이죠. 그 우리가 그 집